이렇게 방송을 누구나 할수 있는 거에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가 많이 이렇게 변하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스튜디오들이 우리는 상당히 많이 또 다양하게 무한대로 제공하는 기술이 ICT에 제공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을 보이는 화면, 가상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이거 안에 이렇게 뭐 베네치아도 좀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그 페이스북 방송하는데 페이스북 방송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방송의 화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이고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보여서 정말 그 깜짝 놀랄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이고 내용도 바꾸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마우스만 움직이면 바뀌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근데 그렇게 그 보이는 환경에서 이 다림의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또 거기에 있는 그 PPT 내용들을 정말로 누구나 할수 있느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PPT 화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일인데, 이것만 더 이렇게 클릭을 누르면은 그 다음 환장에 넘기죠. 이전 화면으로 오고, 이렇게 여기를 이제 풀스크린에 봐서 보면은 실감, 여러분들이 실제 교실에 온 것처럼 느끼는 원격 수업 플랫폼을 저희 다림이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교실과 강의실과 모든 데 이러한 그 세상을 이제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희 이번에 사업에 저희 다림이 적극적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실감으로 하는 교실의 강의는 수업에도 지금 여러분 보는 것이 보이고, 이것이 그대로 다른 교실도 가니까 한 선생님이 100개, 1000개, 10000개의 수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해야 되는 것은 파워포인트만 가져오시면 되고, 여기에는 학생이 나오고, 여기에는 원격지 줌 학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수업이 실감으로, 즉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보는 것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가상의 환경에서 이제 수업을 하듯이 보이고, 가상이지만 실감이죠. 실제 그 교실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거기에 또 다양하게 3D 오브젝트도 나오고 3D 실험도 하고 이렇게 가는 수업을 만들므로써, 이것이 원격 교실에 봐도 그 학생들 질문, 줌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스카이프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행아웃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여기 만들어지고, 동시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페이스북으로도 혹은 이러한 그 스마트폰으로도 볼수 있는 수업이 됨으로써, 우리는 바야흐로 새로운 온라인 실감 원격 수업이 가능하게 되고, 이 수업 방식은 실제로 선생님이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게 된다. 따라서 이 방식은 앞으로 교육에, 강의에, 수업에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짧게 여러분에게 실감 원격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페이스북 방송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기술 응원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 사무실도, 여러분 교실도, 여러분 회의실도 이제는 새로운 이 미디어 플랫폼에서 코로나의 단절된 세상을 또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